너 그거 알아?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날 확률이 82%래. 근데 그렇게 다시 만나도 그 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3%밖에 안 된대. 나머지 97%는 다시 헤어지는 거야. 왜? 처음에 헤어졌던 거랑 똑같은 이유로. 같이 갈래? 무서워. 뭐가? 넌 우리가 그 3%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? 3%면 되게 큰 숫자야. 엄청나게 큰 거야.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라서 그런지 옛날 같진 않다고 해야 하나? 왠지 막 살얼음판 걷는 기분 같은 거 있잖아요. 불안함 같은 거. 어떤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거랄까? 웬만하면 서로 참고 배려하고 노력해야죠. 헤어질 땐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.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일이니까. 동희는 내가 멀리 걸어가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겠죠. 늘 그랬으니까. 우리의 연애는 달콤하지도 아름답지도 이벤트로 가득 차있지도 않았어요. 지루하고 평범하고 아무 특별할 것 없는 그저 보통의 연애였죠.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진심이었어요. 진짜 사랑을 했고 아마 그건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가장 영화 같은 일일 거예요. 눈 참 이쁘게 온다. 이렇게 이쁘게 오는 눈 오랜만에 봐. 이상하게 눈 오면 안 춥다? 우리 한 바퀴 더 돌까? 지수야, 응? 내일은 뭐 할까? 우리 헤어지자. 갑자기 왜 그래? 그게 좋을 것 같아. 그 약도 그만 먹고. 응? 감기 들겠다. 어여 들어가. 오진아. 여전히 네가 곁에 있다는 게 느껴져. 근데 아는 척할 용기가 안 나. 네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안도한 거. 그 마음 들킬까봐. 그거 알아요?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라는 거. 선생님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건 아마
더 아픈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. 우울할 때 북소리를 들으면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선생님이 저를 위로해 주었듯이 저도 선생님을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. 어떻게 만났냐 보다 어떻게 헤어졌느냐가 더 중요하니까. 사랑한 적도 없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느낌이랄까? 겨우 며칠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고 종일 생각나고 분노 조절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감정까지.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.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거울을 보듯 잘 들여다보세요. 진짜 좋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의지하다가 갑자기 못 보니까 어떤 유기된 감정에서 나오는 건지. 유기된 감정이요? 갑자기 버려진 기분이 들면 기대고 의지할 사람을 찾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면요? 그럼 제가 좋아해도 될까요? 저 같은 애도 누군가를 좋아할 자격이 있을까요?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자격이 왜 필요해요? 세상에는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가 있어. 진짜와 가짜가 있어. 기억해?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들이 좋은 소리고 진짜야. 너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해주는 소리들. 널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소리들은 나쁜 소리고 가짜야. 이제 진짜 소리만 듣는 거야? 가짜는 버리고 잊지 않을 거지? 소리 하나가 인생을 바꿨다. 그 한마디로 마음이 깨졌으며 바람이 깨진 마음을 위로했고 어떤 소리는 우울한 영혼을 깨어나게 했다. 너 그거 알아?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날 확률이 82%래. 근데 그렇게 다시 만나도 그 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3%밖에 안 된대. 나머지 97%는 다시 헤어지는 거야.
왜? 처음에 헤어졌던 거랑 똑같은 이유로. 같이 갈래? 무서워. 뭐가? 넌 우리가 그 3%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? 3%면 되게 큰 숫자야. 엄청나게 큰 거야.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라서 그런지 옛날 같진 않다고 해야 하나? 왠지 막 살얼음판 걷는 기분 같은 거 있잖아요. 불안함 같은 거. 어떤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거랄까? 웬만하면 서로 참고 배려하고 노력해야죠. 헤어질 땐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.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일이니까. 동희는 내가 멀리 걸어가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겠죠. 늘 그랬으니까. 우리의 연애는 달콤하지도 아름답지도 이벤트로 가득 차 있지도 않았어요. 지루하고 평범하고 아무 특별할 것 없는 그저 보통의 연애였죠.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진심이었어요. 진짜 사랑을 했고 아마 그건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가장 영화 같은 일일 거예요. 눈 참 이쁘게 온다. 이렇게 이쁘게 오는 눈 오랜만에 봐. 이상하게 눈 오면 안 춥다? 우리 한 바퀴 더 돌까? 지수야, 응? 내일은 뭐 할까? 우리 헤어지자. 갑자기 왜 그래? 그게 좋을 것 같아. 그 약도 그만 먹고. 응? 감기 들겠다. 어여 들어가. 오진아. 여전히 네가 곁에 있다는 게 느껴져. 근데 아는 척할 용기가 안 나. 네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안도한 거. 그 마음 들킬까봐. 그거 알아요?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라는 거. 선생님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건 아마 더 아픈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. 우울할 때 북소리를 들으면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선생님이 저를 위로해 주었듯이 저도 선생님을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. 어떻게 만났냐보다 어떻게 헤어졌느냐가 더 중요하니까. 사랑한 적도 없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느낌이랄까? 겨우 며칠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고 종일 생각나고
분노 조절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감정까지.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.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거울을 보듯 잘 들여다보세요. 진짜 좋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의지하다가 갑자기 못 보니까 어떤 유기된 감정에서 나오는 건지. 유기된 감정이요? 갑자기 버려진 기분이 들면 기대고 의지할 사람을 찾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면요? 그럼 제가 좋아해도 될까요? 저 같은 애도 누군가를 좋아할 자격이 있을까요?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자격이 왜 필요해요? 세상에는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가 있어. 진짜와 가짜가 있어. 기억해?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들이 좋은 소리고 진짜야. 너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해주는 소리들. 널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소리들은 나쁜 소리고 가짜야. 이제 진짜 소리만 듣는 거야? 가짜는 버리고 잊지 않을 거지? 소리 하나가 인생을 바꿨다. 그 한마디로 마음이 깨졌으며 바람이 깨진 마음을 위로했고 어떤 소리는 우울한 영혼을 깨어나게 했다.